자, 오늘 30분. 자, 의학과 건강과 영양과 식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이 깐은 좀 맛있는 깐이에요, 그제? 맛이 있지? 요새. 이번엔 심지어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이, 아, able to identify, 확인할 수가 없어. 자, 확인할 수 있네. seemingly는 겉보기에 beneficial, 이익이 되는 영양가들을 확인할 수 있을 때도 they, 과학자들은 can not always understand,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어떻게 those nutrients, 이 영양가들이, 영양분들이 will operate, 작동할 건가 in real life context는 실생활 환경에서 in the course of, 즉 in the course of daily meals는 일상삶의 어떤 식사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작동할 건가 항상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지. Fruit and vegetables, 과일과 채소는 아, believe, 믿어져요. 12, 돕는다, prevent, 맞는 거, cancer, 암을 scientists, 과학자들은 have believed that, 대디야라고 믿어요. 그것은 뭔데? 자, antioxidant다, 산화방지제다. India food는 그 음식 속에 있는 산화방지제야. 이때 강조구문이야. 뭐 하는 거? Make a difference는 그 차이를 만든다. 이때 차이는 암을 예방하는 차이를 만든다 이 말이야. 그것은 음식 속에 있는 산화방지제. 그러면 이 산화방지제하고 이건 동격이야. 즉 compound는 혼합물. Like beta carotene. 자, 그 다음에 뭔데? 이 리코펜. 그 다음에 비타민 E.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지. 이와 같은 혼합물이 자 산화방지제다 이렇게 믿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when 뭐 했을 때 these molecules 이러한 분자들이 were extracted는 추출돼 뽑아 from protein vegetables는 채소 과일과 채소로부터 뽑아 그래가지고 made into 만들어져 supplement 보충제로 만들어져 영양 보충제로 그랬을 때 they did나 그들은 reduce cancer 암을 줄이지는 못해. Beta-carotene supplement 보충제는 actually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오히려 리스크 이어 certain cancer는 어떤 암의 위험만 오히려 증가시켜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scientist 과학자들은 thoroughly 철저하게 misunderstand는 misunderstood는 철저하게 오해했다는 거지. 자 cause는 원인 complex event는 뭔데 복잡한 그 사건의 원인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지. They, 그들은 identify, 확인했어요. One element는 하나의 요소. Engage는 종사하는 하나의 요소. 과정에. Nutrition은 영양가 과정에 종사하는 하나의 요소만을 확인했을 뿐이야. 과일을 먹어서 암을 예방한다. 거기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꺼내가지고 이거겠지. 과학자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영양가 과정의 장소와 자 작용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만 확인한 거예요. 뭐 완벽하게 뭔데 without fully comprehending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없이 나머지 여러 가지 요소도 작용한 걸 이해 못해. How 어떻게 the system 그 시스템의 애정을 전체적으로 자 truly 정말로 function 작동하는가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 없이 한 가지 것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 착각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뉴트리션을 영양 과학자들 퍼슈닝 추구한다. 화 패러다임은 뜨거운 어떤 패러다임이야. 아이솔레이팅 뉴트리언트는 어떤 영양분들을 하나 딱 뽑아내. 아이솔레이팅 고립시켜서 뽑아내. 이런 자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이런 말이야. 와서네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자 영양학의 과학자들은 fail to see 보지 못하고 있대. 보지 못하고 있대. 자 멀티튜드 링크스는 아주 다양한 연결관계 in complex chain은 복잡한 체인 속에서 then need는 초래해 그래서는 좋은 공간을 초래하는 복잡한 체인 속에 다양한 링크관계 연결관계를 보지 못해.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뭔데 단편적인 것만 보고 전체적인 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주제가 뭐야? 금방 이야기했잖아. 단편적인 거 하나만 뽑았는데 전체가 작동한 걸 이해 못해. 전체가 작동한 걸 이해 못해. 이것이 이 글의 주제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몇 번인가 보니까 에? 자 어떻게 영양가가 전체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 오케이? 답을 3번 하면 좋겠어요. 오케이?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 제목은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하면 돼. Contemporary parents는 오늘날 부모들은 almost universally는 거의 일반적으로 feel 느껴요. It is important, 거의 중요하다, teach, 가르치는 것. Their children, 아이들에게. 자, about health는 건강에 좋은, 그리고 on health, 건강에 나쁜 음식을 가르쳐. But, 그러나, but, 동그라미.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올 때가 많지? 어? 앞문장이 주제문이 아니란 얘기야. What children, 무엇을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배울까? 이거에 대한 답이 주제문이겠네. 그제? 자, 림 버치와 허 칼리그 동료들은 자, have studied 연구했어요. How, 어떻게 아이들이 이 먹는가? And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들이 not present, 자, 존재하지 않을 때 living them, 그들을 홀로 남기고 play room은 자, 이 노는 방에 containing은 포함하고 있어. 장난감하고 스낵, 자, 어떤 음식을 예? 그들은 보고해.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우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여기 나오죠. 그들은 보고하네. Children, 아이들은 most likely, 아마도. 자, most likely to overeat, 과식에 혹은 eat, 먹어. When they are hungry, 그들이 배고프지 않아. 바로 식사 후에 배고프지 않았을 때에도 과식하든지 먹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누구야? What those, 아이들이야, 아이들. 어떤 아이들? Whose parents, 부모가 what the most, 가장 통제를 해. In regard to는 관련해서. What, when, how,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많이 they should eat, 먹어야 될는지 통제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지. 이해가 됐냐? 그러면 부모가 통제하는 아이는 부모가 얻게 되면 배가 안 고프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된다는 거지.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야? 이거에 관한 글이지. 이거에 관한 글.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부모가 평상시에 통제를 하면 엄청나게 먹고 있는 거에 관한 글이야. 이거 제목은 뭔데? 금방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게 주제야. 제목은 뭐냐? 좀 더 주제를 멋있게 표현해봐. 이해돼서 안 되세요? 좀 더 뉘앙스 있게 표현해봐. 그러면 결국은 답을 어떻게 해야 돼? 부모 아이들 먹는 걸 절대 통제해서는 안 되겠지.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그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 주제와 제목은 다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런 말인데 제목은 좀 더 분위기 있게 말을 살린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giving a child, 아이들에게 공식적인 어떤 교육이나 규칙을 줘. about eating, 먹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has a long term, 장기적인 negative consequence는 뭔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지. 대디아의 부정적 결과. 아이들은 다지난는 배우지를 못해. 인지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걸 못 배워. 내부적인 어떤 실마리. That say는 말해. I'm hungry now. 나는 지금 배고파. I'm full now. 나는 지금 배가 불러. 이렇게 내부적인 실마리가 오는데 그걸 인지하고 그거에 반응하는 것을 자 뭐야 배우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전체적인 요지는 뭡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먹는 것을 식습관을 통제하면 아이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그걸 역으로 표현하면 부모들은 아이들 먹는 식습관을 간섭해서는 안 되겠죠.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그 말하고 그 말이 똑같아. 그러니까 4번이 왜 답이 된 거야? 똑같은 말을 낯을 붙여가지고 표현한 거야.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이해가 됐죠? 재미. 그냥 보고만 딱 하겠다. 자, 보자. 자, A, B, C 각 네 마을에 알맞는 어법을 골라라. 그럼 보자. Greater health knowledge among users는 사용자 사이에 아주 커다란 건강 지식. 사용자 사이에 건강 지식. 그리고 higher expectation은 높은 기대. Improved는 개선된 질이야. 개선된 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기대. 자, 그리고 사용자들 사이에 좋은 건강 지식. 바로 자 이런 것은 메이프레션은 압력을 가해 하스피럴 병원 like other service providers는 다른 서비스 제공업자들과도 같이 압력을 가해 뭐하도록 병원이 추측하도록 more diagnosis는 보다 많은
진단 혹은 자 트리트먼트 보다 나은 그런 진단과 치료를 하도록 그리고 개선시키도록 그들이 뭐 하는 거 제공해 치료를 문장이 완벽하니까 와서 뭐다 왜 삼형식이 딱 되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뭔데 어떻게 그들이 치료를 자 치료하는 것을 개선시킬 건가에 자 압력을 가한다는 거지 뭐가 사용자는 여기서 환자들이지 환자들의 건강 지식과 높은 기대야 자 서비스 질에 대한 이것은 강요한단 말이야 병원 다른 어떤 공급부처 같이 병원도 보다 나은 진단과 치료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치료를 좋은 치료를 제공할 건가를 개선시키도록 자 this is 이것은 obvious 아주 명확해 자 이는 람버브는 많은 여러 면에서 The growth of consumerism은 소비자 운동의 성장 In industrialized countries는 자 산업화된 나라에서 소비자 운동의 성장은 민주 의미예요 뭘 의미하냐 shared facilities는 공유된 시설 공유된 시설이야 자 공유된 시설 with a little privacy는 사생활이 없어 자 might have been acceptable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네 patient는 환자들에게 in the past 과거에는 환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던 사생활이 거의 없는 병원의 공유시설 그러니까 뭐 20명씩 병상에 누워있는 거라 이래서 얼마나 사생활이 없냐 다 보는데 자 바로 이러한 뭐야 공유된 시설은 이러한 공유된 자 뭐야 공유된 시설은 노런 거는 더 이상 못 만다 더 이상 그렇지가 않대 그럼 쏘가 주격보야 주격보니까 두는 올 수가 없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해됐지? 쏘가 주격보니까 이해됐지?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 라는 걸 의미한대 페이션트 환자들은 점점 디맨드 요구해요 To be seen 보이는 거 At times 때에 보이는 거 어떤 때? 대라 컨비니언트는 아주 편리해 포된 그들에게 Rather than 무엇보다 Healthy professionals는 뭔데? 건강 전문가들보다 자기에게 편리한 때에 진찰받기를 요구한다는 거지 Access 접근 Clinical information은 진료소 정보의 접근 Via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진료소 정보 접근은 자 Rather than 자 그래서 그 정보는 의미에 Some patients 일부 환자들은 Maybe better informed 보다 잘 정보를 받아 대어 디지즈 질병에 대해서 댄디어 피직션즈는 그들의 내과 의사보다 이 말은 뭔데 일부 환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내과 의사보다 지가 더 많이 알아 질병에 대해서 디스 다즈나 이것이 다즈나 네세서리는 필연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아 패션즈 환자가 will demand 요구한다 more healthcare는 보다 많은 건강관리를 요구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but neither 차라리 뭘 의미하냐 차라리 they 환자들은 maybe 뭐 보다 likely to reject 거부할 것 같아 intervention 개입 이런 말이야 혹은 치료 그러니까 의사가 개입해 의사의 치료를 거부한다는 거지 어떤 치료냐 evidence 증거가 is not clear 명확하지 않는 치료는 거부할 것 같은 것을 자 의미한다는 거지 의미한다 자, in some parts of Europe,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however, 그러나 개념, 환자 권리 개념. 자, 환자 권리의 개념은 그런데 개념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개념이 단수지, 단수. 여기 봐라, 여기 단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여전히 뭔데 극단적으로 자, 개발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지. 환자 권리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푸어리하게 발전돼 있다. 이 말은 크게 신장되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러나. 이해됐지? 지금 현재 신장 중에 있는 거야. 이해됐지? 인터넷 보고가 더불어.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답이 2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럼요. 여보세요. In addition to는 덧붙여서 많은 신체적 혜택. 요거 주어네. Eating healthy diet는 건강한 식사를 먹는 것이 제공해 환자 사람들에게 많은 나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혜택에 덧붙여서 There is also 역시 matter of dollar하고 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dollar and cent는 돈 문제 그러니까
건강한 식사를 먹는 거에 덧붙여서 돈 문제가 있다는 거지. 대주인 부부, 여러분이 이동을 해. 뭘로 이동해? 홀푸드는 뭔데? 우리말로 그냥 껍질 안 벗기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홀푸드 플랜트 베이스드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 자연식품이야. 껍질 안 벗기고 식물에 기초해서 먹는 식사법적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 대어윌 라이크립이 일 것 같아. 뭔데?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몸에. 어떤 면아? That will begin to save you. 여러분에게 some money, 약간의 돈을 절약해주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 We are talking about. 우리는 이야기해. 자, 뭘 이야기하냐? Pure tree. 보다 적게 영향의 의사에게. 왜? 가공되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그만큼 영양가가 많으니까 건강해지겠지. 그럼 의사에게 적게 가. Numerous. 그 다음. 자, 수많은 절차. 어떤 절차? 자, you may never need. 여러분이 결코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절차. 야? 결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 pure illness는 보다 적은 병. requiring treatment는 치료를 요구하는 보다 적은 병. 그 다음, pure routine medication들은 보다 적은 일상적 어떤 medication이니까 어떤 약들. 어? Some people take는 일부 사람이 먹네. For their entire lives, 그들의 전인생이 있어서. 근데 그걸 거의 안 먹어. 바로 이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대. In addition, 덧붙여서. Food itself, 음식 자체는 will cost less money. 돈이 거의 안 들어가. 어? 돈이 적게 들어가. By eliminating, 뭐야, 제거함으로써. 뭘 제거해? 미트, 고기 제거. 대어리는 낙농업이야. 낙농업. 그러니까, 낙농업과 그리고 레그는 계란을. From your shopping list, 여러분의 쇼핑 리스트에서 제거를 해. 그렇게 함으로써 you are likely lower. 여러분은 낮출 것 같아. Your total은 전체적인 그로서리 비율들은 뭔데? 식료품 계산서 값을 낮출 것 같아. You are also likely to find. 여러분은 역시 발견할 것 같아. 뭐? Healthy meals, 건강한 식사. You order. 여러분이 주문하는 인 레스토랑에서 그것은 cost, 비용이 나가. 자, about half as much는 절반. 자, as the, 자, meat based entries는 고기에 기초한 주요 요리야. entry. 고기에 기초한 entry, 뭐야? 주요 요리에 비하면 절반 가격 비용이 나갈 것 같다는 걸 발견할 것 같다는 거지. saving money while getting healthier. 그러면 돈을 절약해. 뭐 하는 동안? getting healthier는 보다 건강해지는 동안. 왜? 자,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으니까 보다 건강해지는 동안 싸게 사니까 돈은 절약을 하지. 바로 그것은 이지가 빠졌어. 여기에 is not a bad combination은 아 나쁜 조합은 아니다. 이랬지? 나쁜 조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적고 있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는 식품을 먹음으로써 돈도 절약하고 건강해지고. 이래서 안 해서 가공하지 않는 식품을 먹음으로써 돈도 절약하고 건강해지고 이래서 적고 있다 이 말이야. 이래서 안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골라봐 주제. 그러니까 뭔데? 여기 봐라요. 가공하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 가지 혜택. 이랬지? 재정적 혜택. 좀 답이 불충분하다 얘들아. 재정적 혜택과 뭐야? Financial and healthy 이래야 되겠지. 정확한 답이 뭐라고? Financial and healthy. 아자? Healthy benefit 이래야 이제 정확한 답이 되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3번에는 또 답이 안 되니까. 에? When antibiotics는 항생제 알잖아. 항생제. 항생제는 were first, 그게 최초로 도입되었을 때 1940년 1940이죠. Everyone thought, 모든 사람이 생각했어. 대디아라고. They would finally solve. 그들은 마침내 problem, 문제를 해결했다. Infectious disease는 감염질환. Caused by bacteria는 박테리아에서 야기된 감염질환의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생각을 했다는 거지. 뭐예요? 항생제가 최초로 도입됐다잖아. 바로 반복이 되지. 항생제. 그 약. 항생제. 항생제는 worked so well. 너무 작동이 잘 됐어. 거의 모든 사람. Tuberculosis는 결핵. Pneumonia는 폐렴을 가진 사람들이. Could be cure는 치료돼. With a couple of는 뭔데? 두 번의 간단한 주사만 딱 주면. Injection. 주사 딱 두 번 맞으면 돼. 아니면 oral bottle of pill은 자, 한 병의 어떤 약만 쫙 먹으면
치료가 빵 될 만큼 작동이 잘 때. 그러나 우리는 까먹었어. 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뭘 까먹었니? 내추럴 셀렉션. 내추럴 셀렉션이 뭔데? 어? 자연 도태선. 이 말이 뭔 말이냐? 내추럴 셀렉션이 뭔 말입니까? 다윈의 진화론이야. 이 말 자체가. 진화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추럴 셀렉션이라 해. 이해가 되세요? 어? 내추럴 셀렉션이 뭡니까? 자연 선택이. 야, 이놈아, 이게 진화론의 핵심 이론이야. 그러니까 내추럴 셀렉션 하면 진화론이야. 뭔데? 하여튼 이 말 뭔 말인데? 병균 죽이려고 해봐. 이 자식 그러면 또 진화를 해.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이해가 됐지? 내추럴 셀렉션이야. 자, 그러니까 이 내추럴 셀렉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내추럴 셀렉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그 내추럴 셀렉션이 일어나는 것이 자 10번에서 일어나. 봐보세요. 아주 간단한 제너레이션 타임. 이 말은 뭔데? 박테리아는 하루 살고 죽어. 얼마나 세대가 짧냐. 인간은 자기 유전자를 전달하려면 25년이 걸려. 근데 박테리아는 하루 만에 전달해줘 유전자를. 그러면서 엄청나게 캐체 수가 많아. 파퓰레이션 사이즈 박테리아 수십만 마리야. 그러면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시간은 하루야. 하루. 하루는 하루마다 아니면 시간마다 계속 죽고 번식을 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짧은 세대 시간.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인구수는 많아. 이걸 고려해 본다면 그럼 어째 진화를 잘할 수밖에 없지. 그만 조건이 맞아. 이걸 고려해 본다라면 더 찬스 기회. 어버 보세요. 뮤테이션 돌연변이 기회. 어떤 돌연변이냐? 프로듀싱은 생산해. 앤티바이오틱 리지스턴스는 뭔데? 앤티바이오틱 리지스턴스는 항생 물질에 저항하는 것을 생산하는 돌연변이 박테리아가 생길 기회는 이즈 하이 높다는 거지. 이해됐죠? 높다는 거야. 엄청나게. 앤드 그리고 도즈 박테리아 이러한 박테리아 더라 리지스턴트는 저항해. 투어 주라그는 약에 저항을 한다 이 말이야. 약에 저항을 하는 박테리아는 will be 도즈. 도즈 박테리아야. 서바이버 생존해. 리빙은 남기면서. 자, 이 제네틱컬리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을 남겨. 어떤 자손이야? 데라올소 역시 주라그 리지스턴트는 약에 저항해. 약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후손을 뒤로 남기면서 아무리 항생제 써봐야 생존하는 박테리아라는 거지. 뭐가? 약에 저항하는 박테리아는. 약에 저항하는 박테리아는 후손도 저항이 돼. 이해가 되죠? 후손도. 에이? 그래서 마침내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eventually 마침내 더 effectiveness 효율성 약의 효율성은 way는 약해져. way인지 약화되고 Once again 다시 한번 we have a medical. 우리는 다시 한번 medical problem. 자 뭐야 의료 문제를 가자. 대화를 안 나오고 지금은 자 숙제인 변종이 있어. 튜버클로시스는 결핵 박테리아의 변종이 있어. For example 예를 들면 데디아의 변종. Have evolved는 진화시켰네. Resistant는 저항력을 진화시킨 거야. Average라고 모든 약에 대해서. 자 닥터즈 have used는 의사들이 사용해. Against 의사들이 그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모든 약에 대해서 저항력을 진화시킨 자 결핵 박테리아의 변종이 지금은 있다는 거지. After long period는 긴 기간의 medical optimism. 오랜 기간의 의료적 낙관주의 후에. 의료적 낙관은 뭔데? 이제 박테리아는 다 정복됐어? 이렇게 기쁘게 생각했는데 그런 후에 튜버클로시스 뭔데? 결핵은 어떻게 됐니? 자, once again 다시 한번 becoming a fatal disease는 치명적인 질환이 되고 있다는 거지. 이거 이제 결핵은 뭐라고? 치명적인 질환이 되고 있다. 결핵으로 죽어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가수가 누군지 알아? 아는 사람 없어? 여러분 알 수가 없지? 그죠? 여러분들 내가 한 번씩 틀어주는 노래